제목 보니까 comparison 비교, 그지? 비교적 쉬운 과에 속합니다.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맞출 때 우선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거는 그지? 두개 이상의 또는 두 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 비교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급, 비교급, 그다음 뭐야? 최상급 이렇게 변하게 되고, 비교급 안에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비교급의 품사, 즉 원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바로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경우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원급과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둘때 쓰고, 최상급은 셋 이상일 때 쓰는 경우가 있고, 비교급 앞에 강조할 수 있는 부사 쓰이는 경우도 있고, 비교급 표현들도 있다. 관용적인 비교급 표현들도. 형용사의 예제를 하나만 넣어서 써볼게. 자, 형용사 아무거나 한번 불러봐봐. Pretty? 그래. 둘다 거기 홀리게 다 적어 알겠지? 둘다 시험 보기 전에 검사할 테니까. Pret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원급이지, 원급. 자, 그러면 Pretty의 비교급은 뭐지? Pretty, your 최상급은 prettiest. 부사 한번 볼까? 부사 어떤 게 있어? 부사 뭐 best. 비교급은 비교급 faster. 최상급은 besties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다안 써도 된다. 쉬운 내용들을 그냥 받으면 돼. 알겠지? 일반 비교급의 형태. As old as, cheap as, older than, the oldest. 이렇게 세 개로 바뀌고, Y의 경우에는 IY라고 치고 난 다음에 ER을 쓰면 되는 거고. 불규칙의 변화. Good, better, best. 불규칙 변화. 요거 적을 수도 있는데 알겠지? 굿의 비교급은 better, best 알고 있지 전부 다 이거는, 그지? 그런데 요거 질문 한번 해볼게. Where의 비교급은 뭔가요? better, best죠. 그런데 굿이랑 where의 차이가 뭐지? 헐, good done 안 되고 well done, 스테이크야. well done, thank you for well done steak, good done steak. 차이가 뭐야 두 개가? 되게 쉬운 단어들이잖아 두 개가. 그 차이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우리 민재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몰라 모르기는 이걸 모른다고 말했다 이게. 이걸 지금 언제부터 쓰는 단어인데 이게 두개 다. 아니 두개다 변화가 better, best래. well, better, best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쓰임을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쓰임을 위에 있는 good과 where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니까 굿은 어떻게 쓰는데 우리가 뭐 he's good,
He's well. 맞나요? 뭐. 이상하잖아, 딱 봐도. He's well. 이거는 되지. He's doing well.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차이점이 뭐지? 아, 그것은? 뭐다? 형용사구나. 근데 where은 뭐다? 부사구나. 아까 우리가 비교급 얘기할 때 했었지.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지. 그것은? I am really good. It's really good question. 근데 it's really well question이 아니야. 왜 그런 거야? Well은? 바로 부사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He's doing well. He's studying very well.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위에는 형용사 변화, 밑에는 부사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he is better than me 또 맞는 거고, he is doing better than me도 맞는 거죠. 그런데 형태는 똑같지만 뭐야? 형태는 똑같지만 원래 단어는 다르다. 그지? He's better than me는 여기는 굿에서 나온 거고, 밑에 있는 he's doing better than me는 뭐에서 나온 거야? Well에서 시작된 거죠. Well에서. 그지? 이해되죠, 이거? 그지? 왜? 동사를 꾸며주니까. little, less, least. 알고 있는 거고. bad, worse, worst. 여기에 있는 두 개로 나가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far이 어떻게 바뀐다고, 두 개가? 하나는 farther. father이 아니고 far, father. 하나는 further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farthest, 하나는 farthest가 됩니다. 차이가 뭐지? 비교고 비교. 차이가 뭐야? 우리 입안에서 가장 프라미싱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프라미싱한 미래 재영이 한번 얘기해 볼게. 가장 유망받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재영아 얘기해 볼게. 차이가 뭐지? 차이가 뭘까? 다르게 질문해야 되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뭔지 아니? 알란가 몰란가? 몰란가? 동갱이 한번 얘기해 볼게. 차이. 문법? 똑같은데. 얘는 한 단에서 나왔잖아. far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되게 똑같아. 근데 farther과 further 차이가 뭐냐는 거야.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왜 그러지? 우리 P반 맞나 P반?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문장을 써볼게. You need to go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 봐. farther. You need to go further. 차이가 뭘까? 뭐가 어색한데? farther이 어색하다고? 그럼 밑에 거 맞고 you need to go farther. you need to go farther 틀렸다. 아니죠. 그런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입이 안 문다라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Further이라는 거는 더, 둘다더 깊,
더 가는 거야, 알겠지? 둘다 더란 말이지, 그지? far라는 건 먼다라는 거니까 던데, 위에 있는 far들은 거리상의 far들이야. 근데 밑에 있는 far들은 어떤 거냐? 거리상의 far들이 아니라 심도, 깊이상의 far들이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서 더 많이 가야 된다. You need to go farther. Okay, farther away. You need to go farther away. 이 말은 거리로 많이 가야 돼. 이 말인 거야. 그냥 더 멀리 가야라. 알겠지? The store is farther place is located in the farther place than her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further은 심한 거지. 심하. 그지? 예를 들어 공부. You need to study farther이 아니죠. 너 공부를 더 멀리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거리가 아니라 더 심도 있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ou need to study further인 거지. further. I need to study further on this material.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깊이상의 개념인 거란 말이야. 깊이상의 개념. 됐지? 그래서 어떤 장소는 가장 긴 거리에 있다. 가장 먼 거리에 있다. 한국에서부터라고 했을 때는 farthest point가 되는 거고, 가장 깊은 심도 있는 그곳은 furthest point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this is as further as I can go. This is as farther as I can go. 내가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거리다. As far as I can go. As far as 이런 거니까 원래 as farther 하면 되고, as far as I can go. 내가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거리다 되는 거고. older, elder, 이거 차이는 알고 있죠? old가 older과 elder, eldest가 바뀌는 것 같죠? oldest 바뀌는데 이두개 차이가 뭐지? 이건 많이 하는 거잖아. elder 좀더 연배상으로만 더 나이가 많은 이고, older는 말 그대로 그냥 늙은, 좀더 늙은 이런 뜻이다. 조금 더 이게 예의 깊게 보여, 예의 있게 보여, 솔직히 말해서. 알겠지? 우리가 비교국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 비교국 방법. as, 원급, as를 가장 많이 쓰고, 여기다가 배수사, as, 원급, as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개 다. 알겠지? 예를 들어 나는 너만큼이나 똑똑하다. 어떻게 하지? I am 어떻게? As smart as you. 나는 너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한다. 어떻게? I 어떻게 할까? I study as hard as you. 맞나요? 뭐라고? 왜 너는 you두라 그래? 다시? I am as smart as you are. 또는 you. 그지? I study as much as you do. 맞나요? 왜 그런 거지? 느낌이 좋아요. 뭔가 느낌이 좀더 나아. I am as smart as you. 이거 맞나? I am as smart as you are. 맞나? 근데 밑에는 I study as much as you do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As I study as much as you가 좀 어색하게 보이고. 왜 그런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비교급은 문장이, 그지? 비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잖아, 항상. 그지? 그러니까 I am smart. 두 번째, you are smart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뭘 비교하는 거야? 둘다 스마트한데 누가 비교하는지라는 주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I am smart라는 문장이 있고, as smart, as you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 You are 적어도 되고. 그런데 밑에는
I study you study라는 두 개의 문장이죠. 근데 비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는데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much라는 단어가 부사야, 그치? 부사. 위에랑 다르죠? 이런 부사지, 부사, 그치? 다른 게 보인다. 부사는 뭘 꾸며주는 거지? 동사를 꾸며주는 거다. 아, 그러니까 I study as much as you까지만 쓰기 살짝 어색한 거야. 이렇게 동사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지. 그래서 you do 이렇게 적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you know what? How much did you study? Well, I studied as much as you did. 이렇게 되면 하는 게좀더 어색한,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부사라서 그런 거다, 부사라서. 부사일 때는 동사를 써주는 게좀더 자연스럽다, 이 말인 거야. The lifespan of mammals vary as enormously as their sizes. Poetry is as adaptable as other art, older than Rome, greater than others, as comfortable as hotels are comfortable. 최상급일 때는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일 때 되고, of, in, that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최상급 문제는 더 플러스 최상급 다음에 1번 오브 더 플러스 최상급 다음에 인더 플러스 최상급 다음에 다시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브는 뭐뭐 중에잖아 그지? 뭐뭐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네 명의 뭐 다섯 명의 가족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선생님 얘기인 거죠? 나는 다섯 명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내가 끝나는 거야 그냥 어떻게 얘기하지? 좀 부끄럽겠지만.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이거? I am. 아, 역시 자신감 있네. I am. 더. Most handsome. 와, 이런 말 쓰기 힘들 텐데, 진짜. I'm the most handsome person. 어부? My family라고? 맞나 이게? 아, of my family 까지만 쓰면 틀립니다. 알겠지? most handsome person of my family member 이렇게 적어야지 맞아. 왜냐? of가 나오게 되면 가장 뭐뭐하다 뭐뭐 중에서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단수가 오면 안 되고. 복수가 와야 된다,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오브가 오면 얘는 그다음 뭐가 와야 된다, 무조건. 오브 뒤에는 무조건 복수다, 복수. 항상 복수야, 항상. 가장 뭐뭐하다? 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셀수 있는 게 나오고 복수가 나오게 되고. 인일 경우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 나는 다섯 명 가슴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못생겼다 부끄러워 못생겼다는 말은 못생겼다 이 말인 거다 그지? 저 어떻게 쓰지? I am the ugliest in my family 단수 in my school In my class, 장소. 그지?
I'm the oldest person in my clas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anthropology. 위에 보니까 the most intelligent animals of all animals. 복수로 나왔지, 위에는. 그지? of 뒤에는 복수, in 다음에는 다수. 세 번째, 대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너는 내가 봤던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재영이가 바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지? 자, 어떻게 하지? You are the kindest 맞나? Most kind 아닌가? Kindest 있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니잖아. You are the kindest person. Kinder? Kinder? 이상한데. Most kind person. 그 다음 that이잖아. That. I have ever met. 이렇게. 아니네. 이런. 맞다. Kindest person. 왜 이렇게 안 쓰지? 내가? You're the kindest person. You're the nicest person. Nicest 많이 쓰니까. You're the kindest person. You're kinder than him. You're kinder. You're kinder than any other person that I've met in my life. Wow. You're more kind.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래. 그런 말을 안 써서 그런가 보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이렇게 세개 케이스다, 알겠지? 외워야 된다, 이 문장들은. 세개 케이스를 알아야 된다, 최상급의 쓰임. 최상급의 네 가지 변형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지. 자, 한번 해볼게. On Earth, oxygen is the most abundant of all. 라는 문장이 있고, No other element is as abundant as oxygen. 이거 한번 해볼게요. Joseph is the smartest person in the world. 아, 좀 그렇네. 다른 사람 바꿀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Joseph Choi is the smartest person.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지울게. 자,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자, 하나는 우선 비교급 플러스 then 플러스 any other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Joseph is smarter than any other people in the world. 맞나요? In the world 했으니까. Joseph is smarter than any other people in the world. 맞나요? 좀 어색한데. 내가 왜 이러지? Any other person 아닌가? In the world? Any other? 이거 이상하네. 쳐줘야 되죠,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듬의 원인. Smarter than any other printer. 단순해. Person. Smarter than others. Smarter than others. Others는 바로 가는데 any가 들어왔을 경우에 any other man. You are smarter than any other man on earth. 이거 나오는데 학교 프린트 나오는데 단순지 복수 기억 안 나네. 다음. 요거는 확인해 준다 선생님이. No person is as smart as Joseph. 요거는 쉽죠. No person
Is more smarter 아니고 smarter than Joseph. 아 여기 있네 밑에. 아이 바보 같은 거 단수 맞네요. Any other element. 그렇죠. Any other person 없을 리가 없지. 그래 아나 진짜. 그래서 여기만 단수를 조심하고. 다른 거는 쉬워 되게. No person is smarter than as smart as it. 됐죠? 비교 구문 앞에는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를 쓸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바로 배수사 원급 as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거랑 같이 가는 게 배수사 원급 as 또는 배수사 비교급의 내용이야. 보겠습니다. Saturn is as far from the sun as Jupiter. 이런 문장이 있다. 자, 이 문장은 무슨 말이죠? Saturn은 as far from the sun as Jupiter. Jupiter만큼이나 먼 거리에 있다, 그지?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배더먼 거리가 있다. 하니 어떻게 적어야 되겠다. Saturn is 세배 다음에 three times, 두배 다음에 twice as far from the sun as Jupit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ree times죠. 안 그래도 어떤 애가 얘기하던데 오늘도. 뭐 트라이스라는 게 있다 그러던데 어떤 단어가 진짜로 있다 그러더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배수사 할 때는 two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ten times 올라가잖아 계속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Saturn is 여기서 나온다 이제. Twice 뭐가 돼야 될까요? 비교급으로 썼을 때 farther일까요? further일까? 이거는 당연히 거리니까 farther than Jupite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Saturn is twice farther from the sun than the Jupiter. 좀 적어주는 게좀더 안심되겠네. 근데 Jupiter is from the sun. Jupiter is from the sun. 이렇게 적어줘도 이해는 되겠다 확실히. Much, quite, slightly, somewhat smaller 라는 이런 부사들을 앞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리딩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앞반에서 어떤 거 했었냐면. He gave almost as many prizes as my sister. He gave them almost as many prizes as my sister.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그들에게 많은 상을 줬어. 근데 이게 누가 더 많이 준 거야? 여동생이 더 많이 준 거야? 남자 더 많이 준 거야? 그지? 내 동생도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 나도 많은 선물을 줬는데 비교해 보니까 아, 내 동생이 조금 더 많이 줬어. 느낌이. 알겠지? 그, 이런, 약간 미세한 그런 느낌들에서는, 누가 더 많이 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적어놓고 가야 돼. 왜냐, 이제, 문제에서 꼬는 수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리딩 내용이 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리딩에서 되게 중요하다.
The same as, no longer, more than, at least. 알고 있지 전부 다 이거. 비교급엔 비교급. 너무 쉽다 이거, 그지? 뭐 하는 건데. 6번 별표. 6번은 별표다 무조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 문형은 우리가 라이팅 할 때든 그냥 일반적인 문법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둬야 돼. 우리가 라이팅 할때 오프닝에서 팩트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결론을 내릴 때 결론적으로 이런 문형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오프닝을 하면 훨씬 더 이펙티브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중요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 동의하냐 반대하냐 해서 뭐 운이 중요하다 생각하냐 성공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너가 더 많이 공부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더 성공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지? 그러면 너가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더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쓰지? 예를 들어 너는 내가 더 공부할수록 더 많은 더 많이 똑똑해진다 어떻게 써 이거? The more you study. Smarter you will be 되고, smarter you become. The smarter you'll be. The more you study, the smarter you'll be. The more you study, the smarter you become.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This is how many people often think about the result of studying, but in fact it is not. If you don't have a good methods to study, then if you study more, then you become dumber.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치, 알겠지? The more you study, the more time you waste. If you don't know, unless you know the right method to study. 너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하면 네가 더 공부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시간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굉장히 강력한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 때는 무조건 인트로나 결론에서 그렇게 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문형들을 가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리딩에서 통해서 나왔던 말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때리면 되겠구나 했을 때 이런 문형을 쓰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The better the joke is, the louder the laugh is. 조크가 더 나을 조회수를 the louder the laugh is. 웃음이 더 커진다. The earlier a person learns to swim, the easier swimming will be to learn. 사람이 수영하는 것을 더 빨리 배울수록 수영은 더 쉬워진다. 그지? The more electricity you use, the higher your bill will be. 그죠? 뭐하면 뭐할수록 만다. Rather than, other than. We ought to invest in machinery rather than buildings. The form can't be signed by anyone other than you. Anyone other than you. 너 제외하고는 사인 될 수가 없다. 자, 문제들 나와 있고. 문제 풀이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